오늘은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의 저자 박동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동창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그 작가님 이제 이력을 보니까 이제 그 기업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폴란드에서 이 맨발 걷기의 중요성과 그전 가치를 깨닫고 전파하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평생을 금융인으로서 살아왔습니다. 금융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은 우리나라 금융회사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글로벌 금융회사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을 때부터 헝가리, 폴란드에 나가서 은행을 만들고, 인수하고, 실제 경영하고 하면서, 금융인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 이제, 외국에서 일을, 수많은 그 외국인들 데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취도 많지만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 스트레스와 고뇌로 밤잠을 못 이루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해치게 되고 그래서 어느 날 폴란드에 있을 때 병원 의사로부터 당신 이렇게 일하다가는 죽는다. 이렇게 일하다가 일찍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일덜 하고 오래 살 것이냐 그걸 결정해라. 이렇게 경고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그간 수치는 무려 107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마침 한국의 TV 프로그램에서 간암 말기에 폐 림프까지 전이된 분이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했어요. 그래서 한 달밖에 앞으로 이제 못 산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는데 바로 마침 집 뒤에 청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왕 죽을 바에 청계산 가서 그냥 맨발로 죽겠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청계산에 가서 매일 맨발로 걷고 놀고 쉬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죽기는커녕 갈수록 쌩쌩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몇달 지나서 병원을 가보니까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 순간에 아, 저 맨발로 걷는데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비결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거기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통찰이 왔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제집 뒤에 있는 거대한 까바티 숲이라는 900헥타르가 넘는 숲을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매일 그래도 저도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 한 시간 반을 신발 신고 맨발, 산책을 했지만은 제 건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맨발로 걸으면서 저는 엄청나게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치유되고, 놀라울 정도로 빨리 회복이 돼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 이 맨발로 걷는 것을 세상이 이게 어떤 이치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치유가 되는가, 그거를 아무리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한 가지의 정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례도 없었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나 혼자만 이렇게 건강해지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알려야 된다. 그래서 그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책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숲에 들어가서 그때그때 단상을 정리하고 저 나름대로의 치유의 메커니즘을 기록하면서 2006년도에 최초의 맨발 걷기 책인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맨발 걷기를 전파하는 그런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아까 금융인으로서의 글로벌 금융회사로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 저의 제1의 소명이었다면 맨발로 걷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제2의 새로운 소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그 폴란드에서 어떻게 보면 죽을 뻔한 그 위기 속에서 맨발 걷기가 이제 작가님을 살려서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국민 운동까지 오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맨발 걷기 딱 하면은 솔직히 저는 저도 이제 과거 해본 적이 있긴 있거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산길 내지 숲길을 이제 맨발로 걷는다? 자갈도 많고 돌도 많고 뭐 나뭇잎 솔잎도 우리나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발이 너무 아프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못 하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실제로? 자, 그런 편견, 고정관념이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다치지 않게 신발 신고 살아라 네.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네. 그래서 신발 벗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우리가 등산도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길이 깨끗해요. 길이 깨끗하고 이제 풀서프로만 안 들어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맨발로 걸으면은 일체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걸으시면 본능적으로 길 1m, 2m 앞을 주시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 위험물이 있어도 피해가게 되고요. 제가 지난 2016년도부터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을 개설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까지 7년 반을 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의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다녀갔는데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어요. 누구나 다 처음 맨발로 하시는 분들 오셔가지고 3시간 정도 같이 맨발로 걸으면서 아무런 고통 없이 정말 행복하게들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지금 그런 겁니다. 네. 몰라서. 이거를 알려드려야 된다.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이제 그렇게 치유가 됐고 몸이 좋아진 느낌이면은 나만 해야지. 나만 하면 되지 뭐 굳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가면서 이거 좋으니까 해봐라 해봐라 뭐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확한 이름이 이제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 예. 이걸 이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처음에는 뭐 단순한 자 제가 2006년도에 맨발로 걷는 즐거움 이런 책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책을 보고 대전에 우리 기업인인 조홍래 회장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같이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이 맨발로 걷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 네. 그러면서 이제 대전 개족산에 14km 임도에다가 황토를 깐다는 네.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아, 이 맨발로 걷는 게 이게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막 이렇구나.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책만 썼다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 이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은퇴하고 2016년도부터 자, 이제부터는 그럼 본격적으로 직접 가르치고 계몽하고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집에서 가까운 그 대모산 너무나 아름다운 산입니다.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산이고요. 가면은 항상 푸근한 엄마 품에 네. 안기는 듯한 그런 산이었고 길도 항상 그 촉촉하고 감미롭고 이래가지고 자 여기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처음 2001년도에 청계산 이주선 씨가 간암을 맨발로 걸어 치유된 사례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폴란드에서 맨발로 걸어서 불면증이 치유되고 간내 여러 어려움이 치유되고 그리고 일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소된 네. 그런 사례 두 사례 이외에는 네. 특별한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대모산에 저희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에 일반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치유 사례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성 두통으로 네. 막 그 진통제를 19알, 20알까지 먹어야 되고 마약성 진통제까지 먹어야 했던 분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대형 뇌수술까지 받아요. 그 9시간 동안에 뇌수술까지 받았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진통제를 먹어야 되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네. 대모산 집 밑에 대모산 밑에 집이 있어가지고 매일 등산화 신고 이제 산을 다녔어요. 그래도 치유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산에 갔다 온 파김치가 되고 이런 상태였는데 마침 이제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이라는 현수막을 보고 찾아왔어요. 같이 이제 맨발로 걷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그동안에 집에 있던 그 많은 진통제를 한 알도 그동안에 안 먹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통증이 다 가셔버린 네. 겁니다. 야.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10년간 족저근막염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족저근만큼 통증이 없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소됐고, 또 다른 한 환우분은 여성분인데 유방암으로 이제 수술을 해서 치료가 됐는데 또다시 재발이 됐고 갑상선 쪽에 암 종양이 또 3cm가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맨발로 걸었는데 두 달 만에 그게 1.6cm로 떨어진 거예요. 1.6cm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막 이 배에 있는 데를 막 긁어가지고 막 습진, 막 진물이 계속 났던 여성분이 다섯 번을 딱 맨발로 걷고 아토피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들, 그리고 혈액암으로 이분도 암이 이제 처음 치료받아가지고 이제 저 치료가 됐는데 또다시 2년 만에 또다시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 맨발 걷기로 와가지고 딱 두 달을 맨발로 걸었는데 암세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만 더 보자고 이제 여기서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한 달 있다가 암세포가 없으니까 또 항암도 중단하겠다 이제 이렇게 된 케이스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충수암이라고 있습니다. 가성점액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복강 내에 암세포가 잉크가 팍 퍼지듯이 퍼지는 그런, 그러니까 이건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수술도 불가능하고 약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는데 저희 대모산에 맨발로 오셔가지고 같이 맨발로 걷고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맨발로 걸으면서 5개월 후에 암세포의 반이 없어지고 나머지 반은 크기가 줄고 그리고 9개월 만에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막 이런 현상들이 계속 생긴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남한테 안 알리고 갈 수 있어요? 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암으로, 고혈압으로, 고혈당으로, 막 심혈관 질환, 뇌질환 환자 수들은 막 넘쳐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맨발을 알려야 된다. 그런 소명이 막 불타는 거죠. 우리 같이 오신 회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맨발로 걷는 저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는 첫째가 이타행정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하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리말은 아닌데 아프리카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 우분투라는 것은 나 혼자 행복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같이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이다. 그리고 우분투 정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고유의 그런 홍익인간 정신,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신 것 같은데 또 질병도 낫게 하시고, 혹시 그 거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신 거죠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예. 아, 혹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작가님께 이제 회장님께 막 되게 고마움도 많이 표현했을 것 같고 정말 듣고도 믿기 어려운 얘기도 많이 들려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가장 감동적인 뭐 이야기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뭐 너무나 많아서 지금 우리 대모산에 제가 틈날 때마다 이제 올라갑니다. 잠깐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가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좀 뒀다가 산에 가서 해요. 그리고 길게 통화해야 될 일도 대모산에 가서 통화를 하고 그 땅을 밟으면서 이제 하죠. 그러면은 많은 우리 회원님들이 지나치십니다. 그리고 다 인사하시고 막 본인의 그 감동적인 치유의 스토리들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매일 하니까 저는 그냥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요. 뭐 예컨대 어제만 하더라도 한 분이 막 인사를 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이천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당화혈색소가 10일이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의 그 저기 진료를 받고 있는데 맨발로 걸은 지 열흘 만에 병원에 갔더니 그 깐깐한 선생님이 이렇게만 하시면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막 엄청나게 받았대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이 유방암, 난소암, 여성 환우들 참 많습니다. 그런 환우들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제 뭐 상담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 말씀드리고, 그냥 대모산, 뭐 여러 다른 저 좋은 숲길들도 그렇지만은, 대모산은 많은 치유 사례들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분들만의 예외적인 현상들이 아니다. 맨발로 걷는 우리 모두가 치유된다. 네. 그러니까 치유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설령 병원에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맨발로 걸으시고, 또 치료 안 받고 자연치유하시겠다. 그래도 맨발로 걸으시고, 그냥 맨발로 걷는 것은 보약이다. 네. 다만, 큰 병을 가지신 분들은 하루 종일 맨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종일반이라고 그래요, 종일반. 우리 종일반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우리 김해 지회가 있는데, 그 김해 지회에 분성산 그 황토길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최근에 막암 치유 사례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두달 만에 뭐, 전립선암이 치유됐다, 간암이 치유됐다, 유방암이 치유됐다, 막 이런 사례들이 계속 올라와서, 우리 그 지회장들이 이제 연수하는 그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김해 지회장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치유 사례가 계속 올라오냐. 그랬더니 그 우리 김해 지회장, 김천택 지회장이, 저희는 맨발 걷기 종일반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일명 집중 치유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침에 다 오시라, 가능하면은. 그리고 도시락 싸오시라. 그래서 보통 9시 정도에 이제 산에 오셔가지고 같이 한 3시간 정도 맨발로 같이 걷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도시락 다 펴놓고서는 이제 나눠 먹고, 그러면 그 한 시간 정도 서로 치유되는, 몸이 좋아지는 과정, 또 혹시 어디 안 좋은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서로 이제, 토론하고 서로 막 응원하고 격려하고 하다 보면은 막다 에스컬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다 고양 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오후에 다시 서너 시간을 맨발로 걷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또 다음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치유되지 않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치유된다, 그렇게 해서. 자, 이런 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이제 거의 제가 이제 책을 처음 쓰신 게 2006년이니까 지금 거의 17년 정도가 된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맨발 걷기라는 게 굉장히 생소했을 거고, 제가 이제 작가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이제 검색도 해보니까 요즘은 아예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이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는 정도까지 됐더라고요.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끌어 오신 분이잖아요. 또 이런 문화 같은 걸 만들어 오신 분이고, 지금의 이런 모습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저희가 이제 그 맨발을 계속 이제 만난 분마다 이제 맨발을 권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답이 돌아오냐면은, 맨발로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있는 땅이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실제 우리 집 주변에, 아파트 주변에 살펴보면은 모든 길이 아스팔트, 시멘트, 그쵸. 우레탄으로, 심지어는 뭐 요즘은 일반 공원길, 숲길까지도 야자매트로 다 깔려 있어요. 이 모든 게다 부도체입니다.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걸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다가, 우리 헌법에 보면은 제35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든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을 천명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건강하게 살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뭐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땅을, 이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땅을 복원하는 그쵸, 거예요. 이거를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권리를, 원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입법화하자. 그래서, 이름을 접지권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국민청원을 하고, 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은 이제 제3조 그 정의조항에 보면은 생활환경이라는데, 이제 뭐 예컨대 1조권도 거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 1조권 다음에 접지권을 넣으시라. 자, 햇볕을 받는 권리가 있으면은 땅을 받는 권리도 있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이제 환경정책기본법 수정안을, 청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택법에
우리 주택법에 보면은 보행 이 주택단지의 보행로가 지금 다 아스팔트 시멘트 구레타는 다 깔려 있으니까 여기에 맨발 걷기 길을 만들어야 된다. 또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도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여기 맨발 걷기 길을 만드는 그런 조항을 입법하자. 이제 그런 지금 활동을 계속 해왔고요. 자, 그 과정에 지금 현재는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이미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돼가지고 법안 소위까지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단계고요. 주택법은 지금 의원님들의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 서명을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은 조금 지금 이제 환경부하고 뭐이 논의하는 그런 과정인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지만 하여튼 언젠간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우리 각 지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토론하고 그런 기회들이 많으니까 그 과정에 자, 지자체에서 그럼 조례에다가 이거를 입법하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남원 지회의 한 국회 수석 입법 전문위원 하시고 은퇴하신 분이 지금 회원으로 계셨어요. 이분이 본인이 조례안을 만든 거예요. 조례안을 기안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단톡방에 올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있던 그 단톡방에 있던 전주시의 한 시의원이 요거고. 그래가지고 전주시의회에 그거를 발의를 해서 지난 2월 15일 우리나라 최초의, 당연히 세계 최초의 조례안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토대가 통과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러니까 우리 다른 지회들한테도 우리 다 같이 하자. 전부 다이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현재 한 67개 지자체가 이미 통과를 시켰어요. 자, 그중에는 근데 우리 가까이 있는 뭐 저기 용인시, 인천시, 서울시까지 다 지금 통과가 됐고요. 내년에는 뭐 거의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26개 지자체들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을 밟으면서 우리 회원들에게 자,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각자 자기가 소속돼 있는 지자체장들에게, 예컨대 구청장님한테, 군수님한테, 또 시장님한테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흙길을 만들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걷고 싶은데 길이 없다. 흙길 만들어 주세요. 황토길 만들어 주세요. 이제 청원을 이제 하자. 막 청원 운동을 이제 막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전달이 되고, 그리고 맨발 걷기가 좋다는 게 계속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지자체들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민들이 좋아하고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 전국 각 지자체들이 맨발길 만드시고 황토길 만드는 그런 이제 노력에 같이 합류하게 됐고, 우리 지금 전국적인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지금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열풍처럼 지금 번져가고 있고요. 이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맨발로 걸어보면 누구나 다 좋아지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막 너무나 생생해지고 막 활기차지고 내 가지고 있던 병이 막이 신묘하게도 나아진다 막 이릅니다. 신박하다, 뭐 신통망통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지니까 주변의 친구들한테 막 가족들한테 계속 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와. 아,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착착착착 되어 가는 것처럼 들리긴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서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저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좀 과제 같은 거, 그리고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뭐 입법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뭐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미흡하다, 이런 곳이 있을까요? 자, 이게 뭐 곳곳에서 지금 이제 맨발길을 조성하고는 있지만은 아직 이제 미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전 국민들의 의식이 과거 신발 신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그리고 병이 아프면은 몸이 아프면은 그냥 약 먹고 병원 가고 하면은 될 텐데 굳이 뭐 신발을 벗을 이유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제 고정관념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아직 그저 국회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하기에 조금 좀 이른 그런 점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지난 우리가 7월 초에
국회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적집권 입법과 네. 글로벌 연대의 모습이라는 그런 대형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와. 국회의원들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때는 일본에서 교수들도 두 분이 오시고, 네. 학생들도 한 10명 정도 일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한민국이 지금 맨발 걷기는 원조입니다. 원조. 그래서 한류군요, 한류. 한류의 네. 출발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교수님들도 이제 이저 맨발 걷기의 발원지인 한국을 대모사를 찾아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기회에 이제 같이 세미나를 했고요. 그때 미국의 이제 접지권 이론을 이제 창시한 클린트 오버나 또 접지권 이론 학자 대표적인 학자인 가이탕 시발리아 박사가 이제 영상으로 메시지 보내주고, 근데 그분들은 본인들은 적집권에 대해서만 발견하고 그거를 임상 논문을 썼지만은 맨발로 걷는 거는 확산을 못 시킨 그쵸. 거예요. 미국 이런 데서는 굉장히 프랙티컬하기 때문에 맨발로 걸을 땅이 없어요. 전부 다 시멘트, 우리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거기 미국 시민들 보고 맨발로 걸어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 맨발로 안 걷고, 그런데 맨발로 걷는 거를 이렇게 국민운동으로 시민운동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그 하여튼 중심에 작가님이. 예예 예,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자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예컨대 제일 중요한 게 공원의 흙길, 맨발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우리가 사는 동네에, 우리가 걷는 길에 흙길을 만들어야 언제든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신발만 벗고 거기서 흙길을 30m, 50m, 100m 뭐 길면 길수록 좋죠. 그러나 짧은 길이라도 거기서 왔다 갔다 맨발로 걷고 옆에 세족시설 하나 해놓으면은 발 씻고 집에 들어가면은 완전히 다른 삶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가의 보행로에 빨리 맨발길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다가오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지금 이제 저희 맨발 걷기 운동을 전 세계로 펼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맨발로 걸으라는 이저 팸플릿이 있는데요. 이 팸플릿을 저희가 이제 전 국민들에게 나누고 네. 이제 이렇게 알리는 거군요. 알리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영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팜플렛을 만들어서 일본에도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고 미국에도 보내고 독일에도 보내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이걸 펼쳐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02년도부터 걷기 운동을 프로모션 해왔어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인 신발 신고 걷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전거 타기 운동 이런 거를 프로모션 하면서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정도 하면은 앞으로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50%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전 세계에다가 전 국가에다가 걷기 할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사람을 키우고, 리더십을, 배양해 나가고,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계속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떠냐? 그때부터 암 환자가 50% 이상 올라갔어요. 심혈관 질환 환자가 50% 이상 올라갔어요. 사망자들도 50% 이상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 국회 세미나 때 저희가 WHO 사무총장한테 공식 레터를 썼어요. 자, 사무총장님, 지난 20년간 신발 신고 걷는 운동, 유산소 운동을 프로모션했지만은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거꾸로 지금 가고 있다. 뭔가 잘못된 것을 점검하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 대상으로 맨발로 걸으니까 모든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많이 나아지고 치유되고 예방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WHO가 이 맨발 걷기의 생리적인 치유 효과, 이거를 우리 맨발 걷기 국민은 서울의 대한민국의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리고 논문으로 써내자. 그걸 입증하자. 그걸 제가 첫 제안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20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 이 신발 신고 걷는 걷기 운동 프로모션에서 거기에다가 맨발 걷기를 그걸 아예 맨발 걷기 운동으로 전환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거기에다가 맨발 걷기 운동을 포함시켜 달라. 그걸 지금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쓰신 책을 보니까 이제 접지 차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 접지 차단이 이제 땅과 이제 접촉하지 못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우리 몸에 전자기파가 있는 건데 이게 땅을 밟아야지 뭐 차단이 된다 이런 건가요? 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이거는 조금 시선을 조금 밖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우주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주에 이제 중심에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적정한 거리에 지구가 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만약에 지구가 태양에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뜨거워가지고 살 수가 그쵸, 없고 조금 멀었으면은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아주 적절한 위치에 딱 놔뒀고 그 다음에 자전축을 25도 자전축을 딱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24시간이 돌아가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올라서 여러분들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석양이 내려가면서 여러분들 잘 자라 이렇게 하루 24시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철저한 완벽한 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햇살은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햇살이 오기 때문에 모든 식물에 나뭇잎을 통해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산소를 생성시켜. 그래서 우리는 산소를 마시고 살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다 태양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햇살과 산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다 향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태양으로부터 태양풍을 타고 전자가 지구로 와요. 전자가. 그래서 전자가 전리층에서 번개와 뇌우를 통해서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구의 표면에 대전돼요. 전자가 지구의 표면에 대전이 되면서 지구는 하나의 배터리로 바뀌어요. 배터리. 그래서 우리 조물주는 뭐라고 설계해놨냐면은 모든 생명체들은 햇살과 산소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발을 대고 있어야 전자가 너희들 몸속으로 올라와가지고 충전이 되는 거죠. 충전이 되는 거다. 충전이 돼서 너희들의 생리적인 시스템이 전부 다 전기장치, 전자장치나 마찬가지다. 그게 충전이 되면서 가동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은 음전하고로 충만된 자유전자가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땅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뿌리를 받고 살고 있잖아요. 땅속에서 단지 물만 빨아들인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나무 뿌리, 나무 거기에서 이화작용을 해가지고 영양소를 만들어가지고 위로 올리고 위에서는 탄소 동화작용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야생동물들은 땅을 밟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물고기들 전부 다 물은 전도체잖아요. 땅으로부터 물을 통해서 전자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들도 다 건강해요. 자,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도 맨발로 걸으면 땅속에 전자를 받아가지고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해지게 우리 조물주는 설계해놨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부도체의 신발을 만들어 신고 살고 있고, 부도체의 아스팔트 길을 깔아가지고,
차단시키고 있고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막 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거기다가 과거에는 흙집에서 살았잖아요. 네. 황토방에 살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에 살면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수십 년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채 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조물주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네. 조물주는 일부러 태양으로 통해가지고 전자를 지구로 보내서 모든 생명체가 그 전자를 받아서 가동되도록 설계해놨는데 현대인들은 스스로 그걸 차단시키고 살아요. 그 차단의 대가로 우리는 전자가 결핍된 상태에 살고 일렉트론 디피션스 현상에서 살고 있고 그것이 이유가 돼가지고 수많은 질병 속에 빠져있는 겁니다. 수많은 질병 속에. 충전을 제대로 못 받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니까 네. 걷는 사람들은 충전이 새로 시작이 되면서 원래의 조물주가 설계해 놓은 건강한 생명체로 네. 재탄생하는 거다, 복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폴란드의 그 숲길을 처음 걸으셨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근무도 많이 하시면서 해외 그 다양한 자연 지형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책에서 이제 대한민국 사냐가 맨발 걷기 최적지라고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산야가 산지가 7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산이 너무 많아서 우리 너무 가난하게 살아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전국의 모든 도시에 가운데는 또는 옆에는 항상 자그마한 산들이 막 질비하게 있어요. 어디 가나 언제든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산이 있어요. 네. 숲이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맨발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맨발. 그래서 우리는 금수강산이다. 그래서 우리 맨발 걷기에 발원지가 되기에 충분한 그런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대한민국을. 자, 거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그 가을에 배 얼마나 막 물이 막 많은 사근사근하잖아요. 네. 그런 배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물컹물컹하고 이런 배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 자, 대한민국이 인삼. 이 인삼을 중국이나 일본이나 갖다 심어도 한국의 대한민국이 인삼과 같은 그런 성분을 가진 인삼이 나오질 않아요. 우리 저기 마이클 브린이라는 영국 기자는 여기 15년간 살고 난 다음에 한국인을 말한다는 책에서 네. 한국의 한우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 네. 실제 한우가 맛있잖아요. 네. 한국의 꿩이 제일 아름답다고 그랬어. 한국의 사냐는 음과 양이 충돌하는 강한 지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땅에서 맨발로 걷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행복한 거예요. 치유가 빨리 일어난다. 그리고 더더욱이 우리는 황토가 많잖아요. 황토가. 그 황토길은 치유의 보고입니다. 치유의 보고. 일반 흙길도 치유되지만 거기도 땅속에 전자가 막 무궁무진하게 올라오지만 황토길도 똑같은 전자가 올라올 뿐만 아니라 그 황토에는 그 자체 가지고 있는 유익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빠른 치유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삼면이 바다. 네. 바다는 염도가 3.5%에 염분이 많은 물은 일반 물보다 전도성이 훨씬 더 높아요. 네. 전기가 훨씬 더 잘 통해. 그 바닷가에 찰랑찰랑한 물이 있는 거기를 맨발로 걸으시면 치유가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나십니다. 거기다가 갯벌들도 막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 갯벌들을 맨발로 걸으시면 그 완전한 치유의 땅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그런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은 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예방될 수 있는 예방의 땅.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천지적인 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네. 그런 아름다운 땅입니다. 예. 저 그 맨발 걷기 이제 저도 이제 뭐 책을 읽고 막 하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대모산 이제 작가님께서 활동하시는 대모산하고. 대전의 계족산이 이제 주로 많이 검색되더라고요. 예, 예, 예.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맨발 걷기 하기 좋은 곳
어딘가요? 자, 지금은 뭐 우리 서울 강남의 대문산이 치유의 성지 1호로 저희가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실제 대문산에 와 보시면은 그 산세가 너무나 포근하고 아름답고 작지만은 그 안에는 계곡도 있고 또 많은 이저 샘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도 막 충분하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막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황토끼리 천연의 황토끼리 있고요. 또그 이외에도 치유가 일어나는 좋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금대산 박성태 교수가 그 전립선암이 병원에서 치료 불가했다는 그런 전립선암이 치유된 금대산도 좋아요. 금대산도 좋고 거기도 황토길이고요. 그리고 저 인천에 우리 저 80세 이강일 이사장님이 파킨슨병이 치유된 그 산도 이 정상 쪽이 낮은 산이지만 완전히 금빛 황토예요. 제가 거기를 가보고 이거는 완벽한 이 자체가 치유의 그런 황토길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김해 분성산 황토길 이거는 사실 일반 숲길에다가 황토길을 인공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방에서 황토를 가져다가 거기 황토를 조성했지만 거기서 지금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국 어디나 전부 다 치유가 되는 그런 멋진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맨발 걷기가 이제 과학적으로 건강 증진의 비법인 이유 세 가지를 책에 써주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제 그러신가요? 자, 지금 저희가 이제 확립한 맨발 걷기 이론 책에는 그야말로 정밀합니다. 정밀하고 그리고 뭐 저희는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첫 번째는 우선 지압 이론입니다. 제가 2006년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쓸때 채용한 이론 체계가 바로 자연의 지압 이론이다. 여러분들 발 마사지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분포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압하시는 분들이 어디 몸이 안 좋으신 데가 어딘가 이거를 물으셔가지고 거기에 해당 부위를 심장이 안 좋다, 폐가 안 좋다, 그럼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압해 주세요. 그러면 한 20kg, 30kg 힘으로 지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숲길에는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와 같은 무수한 진료들이 놓여 있어요. 자,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은 제 몸무게로 50kg, 60kg, 70kg로 누르잖아요. 그리고 특정 부위를 지압하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에 있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을 다 지압해줘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면은 지압 효과가 완벽합니다.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우리 몸무게의 힘만큼 지압이 되니까 1시간 걷든 2시간 걷든 3시간 걷든 막 지압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지압 효과가 엄청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은 모든 장기의 혈액이 왕성하게 흐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면역체계가 왕성해지면서 웬만한 질병이 걸리지 않는 강건한 체질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접지이론이라는 중요한 또 이론 체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클린트 오버라는 전기 기술자가 2010년도에 저기 시나트라 박사와 같은 심장의학자 들하고 같이 이제 그 발표한 그런 이론인데요. 아까 제가 태양으로부터 전자가 와가지고 땅에 대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자가 우리 몸 안으로 올라와가지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처음 이 이론을 발견할 때 신발을 신고 땅과 접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전압을 재니까 500mV, 600mV, 심지어는 막 1000mV까지 나와요. 주변에 전기장이 많이 있게 되면은. 자, 그런데 신발을 벗고 땅을 딱 접하기만 하면은 그 순간 0볼트로 예외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연구한 결과 땅에서는 음전하로 충만된 자유전자가 막 올라오고 우리 몸 안에서는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거나 음식을 먹거나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면 활성산소가 계속 생성이 돼요.
마치 자동차가 가면 배기가스가 나오듯이 우리도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활성산소예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양전하를 띄고 있다는 것을 클린트 오버가 발견을 했어요. 자,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은 땅속에서 음전할 땐 자유전자와 몸속에 양전할 땐 활성산소가 만나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은 순간적으로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마치 수십만 볼트의 전기적인 에너지를 가진 남뇌가 떨어지면 피뢰침을 통해서 순식간에 땅속으로 다 빠져나가요. 네. 그거나 마찬가지. 신발을 벗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활성산소가 땅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음전할 땐 전자와 만나가지고 순식간에 중화되고 소멸돼. 그래서 암이 치유되고, 그래서 고혈압이 치유되고, 그래서 고혈당이 치유되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항산화 효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와요. 전자가 올라 음전할 땐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네. 우리 적혈구의 표면전화를 올려줘요. 그래서 세포 간에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전이라는 단위를 평균 2.7배로 올려줘요. 이거는 미국의 임상론 실험으로서 입증된 거예요. 2.7배로 올려줘요. 자, 막 세포 간에 밀어내니까 끈적끈적했던 세포들이 쫙 포도알처럼 늘어서요. 혈액이 묽어지는 거예요. 네. 점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자, 혈액의 점성이 묽어지면 어떻게 돼요? 혈류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평균 2.68배가 올라가요. 자, 혈류의 속도가 올라가니까 점성은 묽어지고 혈류의 속도가 올라간다.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혈전이 생기겠어요? 안 생겼어요? 혈전이 안 생겨요. 혈전이 안 생기니까 심혈관 질환, 뇌질환이 예방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이건 막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우리 갑자기 어젯밤에 돌아가셨다는 분들 많아요. 네.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자, 거기다가 혈류 속도가 빨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혈관에 전 10만 킬로에 달하는 온몸의 모세혈관에 혈액이 쫙 돌게 돼요. 혈액이 돌게 되니까 수족냉증, 막 손발이 막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사람들이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막 머리끝까지 모세혈관에 혈액이 돌게 되니까 모낭세포에 우리 신발을 신고 살면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이 모낭세포에 혈액이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은 대머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머리가 막 듬성듬성 빠져요. 왜? 모낭세포에 혈액이 돌지 않으니까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시들시들해. 그러니까 머리가 빠져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고 모낭세포에 혈액이 막 도니까 다시 발문해기 시작하는 머리가 새로나요. 막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요. 네. 자, 그것뿐만이겠어요. 얼굴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검버섯이 피는 사람들. 검버섯이 툭툭 떨어져요. 검버섯이 없어져요. 야. 자글자글하던 주름이 쫙 펴져요. 와.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혈액이 뇌세포를 돌면서 죽어가던 뇌세포를, 시들시들한 뇌세포를 살려내는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되고 노폐물을 거두니까 뇌세포가 막 살아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인천의 80세 한의사님이 네. 평생을 한의사로 유명한 한의사세요. 50년 이상은 한의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7년 전에 파킨슨이 왔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아무리 침을 놔도, 아무리 한약을 먹어도, 아무리 양방의 약을 먹어도, 도파민이라는 약을 먹었더니 처음에 한 알, 그 다음에 두 알 계속 악화되니까 두 알, 세 알 이렇게 높여가야 돼. 근데 이분은 다행스럽게도 한 알 먹었더니 변비가 와가지고 네. 매일 관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삶의 질이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이런 제대로 누웠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걸으려면 남이 부축해야 되고 휠체어 타야 되고 손은 자꾸 떨리게 되고 그러다가 제가 쓴 맨발로 걸으라는 책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이 맨발로 걸으라는 책을 보시고 맨발로 걷는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인천의 청량산을 오후에 가셔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처음에는 부축해서 걷다가 지금은 혼자서 지팡이 잡고 막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어떻게 또 찾아내게 됐냐면은 잠깐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한 서너 달 전에 미국의 한 건축가가 알츠하이머병이 걸렸어요. 네. 알츠하이머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으로부터 앞으로 6개월 내에 가족도 못 알아보고 기동이 불가능해지고 그러다가 죽는다
이거는 불치의 병이다. 이렇게 선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나 살아있을 수가 없어. 내가 나중에 내 아내도 못 알아보고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비참한 삶을 내가 살고 싶지 않다. 그 부인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차라리 나 안락사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실제 스위스의 안락사 기관에 가가지고 안락사를 했어요. 네. 약을 먹고. 그게 그거를 글로 쓴 부인의 이야기가 신문에 되면서 제가 그 딱 기사를 보는 순간 이거는 국가가 사회가 살해한 거다. 치유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치의 병으로 규정함으로써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한 것이다. 그때 제가 인천에 우리 회원들로부터 한 병원의 이사장님이 7년 전에 파킨슨이 지금 거의 다 나았다. 네. 그걸 내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수소문해가지고 연락을 드려서 이사장님 지금 세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불치의 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불행하게 생을 마감하는 이런 현상을 같이 막으십시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저 한 언론 기자를 모시고 가가지고 인터뷰해서 신문에 나고 그 다음날 제가 청량산까지 찾아가가지고 유튜브를 촬영을 해서 네. 영상을 올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파킨슨이 치유된 겁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유명한 그 강사이신 김창옥 선생님 네. 지금 갑자기 치매 네. 알츠하이머 증상이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기억력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김창옥 선생님은 맨발로 걸으셔야 돼요. 맨발로 걸으시면 혈액이 막 맑아져가지고 뇌세포에 지금 막 시들어가는 뇌세포를 죽어가는 뇌세포를 살려낼 수 있어요. 이 우리 은퇴학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김창욱 선생님은 즉시 우리 맨발 걷기를 지금 우리 방학이지만 제가 따로 같이 맨발로 걸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맨발로 걸으시면 지금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완화시킬 수 있고 치유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지금 네. 접지 효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네. 재밌게 잘 했습니다. 네. 뭐 그 이외에도 막 접지 효과가 네. 우리 저 ATP 저 생성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항산화 효과, 혈액 이성 효과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기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에너지 대사 핵심 물질이 뭐예요? ATP를 아데노신 3인산. 그게 생성이 돼야 활기차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평소에 우리 ATP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먹을 때 거기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에서 전자 전달기에다가 전자를 공급해가지고 ATP가 생성이 돼.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계속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자꾸 소진되고 쇠잔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맨발로 걸으면 땅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전자가 올라오잖아요. 끊임없이 전자가 올라와요. 전자가 올라와가지고 미토콘드리아 발전소의 전자 전달기에다가 계속 전자를 공급해. 그러니까 여기서 산소하고 포도당하고 타가지고 ATP가 계속 생성돼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활력이 막 충전되는 거예요.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산화 신고 4시간, 5시간을 등산하고 집에 오면은 파김치가 돼. 피곤해가지고 막 지쳐요. 자, 그런데 맨발로 4시간, 5시간 등산하고 집에 오시면은 우리 여성분들 전부 다 집에 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김치 담고 다 하세요. 피곤하지가 않아요. 막 활력이 충전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 항노화가 되는 겁니다. 아까 항산화 효과로도 항노화가 되고 네. 혈액 이송 효과로도 항노화가 되고 지금 ATP 생성 효과로도 항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걸으시면 모든 여성분들이 전부 다 이뻐지고 젊어집니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대무산에 오시는 여성분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서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여기 계실 거다. 우리는 안 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안 죽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아, 그만큼 맨발 걷기 효과가 크다는 있습니다. 네. 아. 예, 예. 그 이제 작가님께서 숲길은 다섯 가지가 없는 자연 치유 종합병이다 하셨어요. 이 다섯 가지가 없다는 건 어떤 게 없는 건가요? 자, 우리 맨발로 걷는 숲길은 거기서 이 수많은 질병에 예방이 되고 또 가지고 있는 소소한 병들이 치유되니까 그냥 숲길 자체가 자연 치유의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신발을 벗고
숲길에 들어서는 순간 이 숲길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에 여러분들은 네. 입원합니다. 입원 수속이 필요 없어요. 네. 입원비도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 들어가셔도 약이나 이런 것도 없으시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도 없으시고 간호사도 없으시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거기서 엄청난 놀라운 신박한 신통방통한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오무의 자연치유병원이다. 종합병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 지난 7, 8년 동안에 저희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의 활동 결과가 그거를 입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러한 치유 사례들로 또 그간의 이론 연구한 이론 체계들로 확립된 실제 사례와 이론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네. 예외가 없어요.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네. 그렇게 실천만 하시면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최고의 자연치유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암으로 고생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이 맨발 걷기의 그 항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네. 지금 이 암으로 치유된 사례들이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저 전립선암 네. 그 박성태 교수의 경우에 전국의 산을 3,000개를 등반한 등산가예요. 네. 그럼 누구보다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다닌 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형외과를 병원에 정형외과를 찾아갔어요. 사진을 찍어보니까 흉측 9번, 10번이 새까맣게 썩어 있는 암세포가 막 새까맣게. 그래서 더 검사를 해보니까 전립선암이 발견된 거예요. 전립선암인데 PSA 지수가 935.8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 흉측 9번, 10번까지 다 전이가 됐고, 자,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라. 그러니까 사망 선고를 받은 셈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마침 그때 제가 쓴 그 맨발로 걸으라는 책을 따님이 사다가 드렸어요. 그 읽어보고, 아이고, 여기 살 수 있는 길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2주간을 벽을 잡고서 걷는 연습을 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금대산을 가가지고 처음에 한 2주 정도는 그냥 기어서 울면서 기어서 올라갔대. 걸을 수가 없으니까. 자, 기어서 매일 금대산에 가서 네 손 두 발 두 손으로 이제 기면서 했더니 힘이 자꾸 생기기 시작.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걷게 되고 그렇게 하루 4시간 5시간을 맨발로 걷고 딱 두 달 되고 난 다음에 병원을 가서 다시 검진을 했더니 놀랍게도 PSA 지수 935.8이 0.358로 떨어진 겁니다. 와. 자, 거기다 더 나가서 새까맣던 흉측 9번, 10번이 하얗게 재생됐어요. 야. 이거 병원에서 깜짝 놀라. 이거는 그렇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자, 그런 사례가 생겼고요. 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암, 유방암, 뭐 저기 혈액암 저 충수암, 그 다음에 난소암, 막 이런 암들이 계속 지금 생기고 있고요. 네. 실제 제가 어제, 그제, 암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네.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연 치유도 하고 또 뭐 병원, 치료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막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서, 같이 어울려서 이제, 암을 이긴 그런 사람들의 이제 모임을 형성해가지고 같이 이제 활동해 나가는데 거기 저를 초대해가지고 제가 갔었는데 그 가기 전에 제가 대문산을 잠깐 올라갔어요. 대문산을 올라갔는데 마침 그 초입에서 한 분이 내려오다가 너무나 건강한 여성이에요. 네. 그래서 저한테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막 너무 반갑다고 네. 막 인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맨발로 언제부터 걸으셨느냐 그랬더니 네. 작년 그 7월 달에 이제 이 자궁암
네. 자궁암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 수술을 해야 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될 때 자궁에서 또 림프까지 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전이가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병원에서 이건 한 군데만 수술해도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술 대신에 그러면 항암을 하자. 그리고 딱 8번의 항암과 그다음에 40번의 방사선 두 달간 치유 프로그램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달간을 했는데 이제 8번 항암 받고 40회 방사선을 하는 과정에 37회를 하고 도저히 막 힘이 들어가지고 뭐 37회에서 중단했대.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병원 가서 CT를 찍어보니까 암세포가 다행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현대의학의 승리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항암의 후유증이 막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저 호르몬의 부조화가 오고 이 모든 그 저 잠도 안 오고 막 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혹시 재발될까 봐 두렵잖아요. 불안하고 막 이런 상황. 그런데 마침 금년 4월 초에 맨발로 걷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맨발을 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하루에 저는 이제 하루에 세 번씩 맨발 하시라고 그러니까 하루에 하여튼 두 번 세 번 꼭 하루도 빼지지 않고 하루 2시간 3시간을 이제 맨발로 했더니 맨발한 첫날부터 막 힘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고 잠을 잘 자게 되고 불안이 없어지고 이 병이 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다 우리 저 덕분이라고 막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하고 제가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케이스다 이거는 현대의학과 맨발걷기의 협치가 이루어낸 그런 귀중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즘 그 일반적으로 이제 암이 걸리시면은 항암을 이제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회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막 70회, 80회 막 암을 항암을 하고 그리고 본인은 완전 초죽음 상태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표적 항암을 이제 또 계속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평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생각하면 지금 이 케이스는 딱 두 달 프로그램을 하고 암세포가 없어졌고 그쵸. 맨발 걷기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이제 더 많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시더라도 맨발 하시면 보약과 같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효과가 생기고요. 또 설령 본인이 자연 치유를 원하더라도 네. 맨발 걷기로 집중하시면 종일 하루 종일 맨발로 사시고 이렇게 되면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의 항암 효과는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이 보약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맨발로 광명의 그런 삶을 찾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예. 저희 어머니도 이제 작가님의 책을 보고서 맨발 걷기를 하러 계족산에 다녀오셨습니다. 아, 예. 아 근데 이제 좀 늦가을에 가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처음 이제 하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발이 시렸고 추워서 이제 하다가 못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마 이제 지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맨발 걷기에 관심이 생기고 더 많은 치유 효과들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맨발 걷기 시도할 텐데 하필이면 또 겨울이네요. 네, 예. 겨울에 맨발 걷기는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즐길 수 있을까요? 자, 저희가 지금 몇 년간 이제 맨발 걷기 스킬 실링 스쿨을 해오면서 네. 처음에는 저희가 3월 셋째 주부터 11월 셋째 주까지 합니다. 11월 셋째 주에 이제 방학을 겨울 방학을 하는데 네. 처음에는 겨울 방학하고 이제 따로 활동을 안 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전에 맨발로 걸어서 치유되신 분들이 네. 겨울 동안 맨발 안 하니까 다시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부터 딱 방학한 다음 날부터 동절기 맨발 걷기 100일 대장정을 선포했습니다. 와, 네. 그렇게 하고
이 동절기 동안 맨발 잘 하시는 회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치유되시고, 그런 분들은 치유의 영웅으로 포상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포상 방안도 이제 저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단톡방 카페에 이제 인증 사진들을 올리시고 본인들의 그런 스토리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라. 그러니까 겨울 내내 막 뜨거워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는 맨발로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혜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두터운 그런 수면 양말 같은 데를 구멍을 바닥에 두 개를 뚫어가지고 신고 다니시는 분, 또뭐 두툼한 털신에 밑바닥을 잘라가지고 신고 다니시는 분, 그리고 더 추워지면은 뭐그 위에다가 발등 팩이라는 게또 있어요. 그 핫팩을 붙이고 다니시는 분, 뭐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이 겨울이라는 것이 별로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누구나 할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지금도 이제 그 백일 대장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옷을 두툼하게 입으시고, 이제 추위가 더 추워지면 칠수록 옷을 더 많이 껴입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은 항상 따뜻한 봄날처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털모자 쓰시고, 목 감는 거다 하시고요. 그리고 네이도 입으시고, 두툼하게 입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추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발바닥이 좀 차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발등이 이제 차올 수 있지만, 그것도 수시로 이 따뜻한 손으로 주물러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겨울을 건강하게 날수 있고, 오히려 그런 추위 속에서 그걸 이겨나가면서 맨발하시면은 정신적으로도 강건해져요. 강건해져. 인내심도 생기고, 어떤 일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생기고, 내가 이런 강인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치유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치유됐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치유된다. 이런 확신을 공유하는 그런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 맨발 걷기 할때 혹시 뭐 주의사항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자, 이 다치지 않느냐, 맨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 우선, 맨발로 이제 숲길에 들어가시면은, 우선 준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몸의 관절들을 다 풀어주시고 몸을 유연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숲길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깨끗한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풀숲이나, 이길 밖으로는 나가지 마시고요. 거기 혹시 가시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만 걸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이거 본능적이기도 하지만 1m, 2m 앞을 주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위험물이 있으면은 피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파상풍이 걸릴 수 있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까운 의원에 가셔가지고 파상풍 예방 접종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이 저기 발크림 같은 걸 바르셔가지고요, 발을 항상 촉촉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2주나 3주에 한 번씩 각질 제거기로 각질 제거해 주시고, 이러면은 발바닥이 마치 찰고무처럼 건강의 상징으로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찰고무처럼 되나요? 찰고무처럼 됩니다. 예. 아, 그 당뇨병 환자분들은 조금 이제 우려가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발에 상처가 나기도 쉽고, 또 당뇨라는 게 벽의 특성상 상처 나면 또 심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당뇨병 환자들의 그 맨발 걷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는 또 의사 선생님들은 당뇨병 환자는 절대로 맨발로 걸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뇨병이 왜 생기는가? 당뇨병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한번 고혈압이면 영원히 고혈압으로 맞아요. 가고, 한번 당뇨가 되면은 영원히 약을 먹으면서 끝까지 관리하시는 게 좋다. 이제 그게 옳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근원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당뇨의 원인이 뭔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실제 당뇨에는 제1형 당뇨와 제2형 당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는 인슐린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생성을 못하느냐? 이거는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베타세포가 자가 면역 기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베타세포가 파괴된 경우에요.
근데 이 자가 면역 기전의 문제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조물주는 우리 인체에 면역계를 장착시켜놨어요. 면역계라는 것은 외부에서 병원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그걸 막아내라고 스스로 그 힘을 장착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땅을 밟아야 돼. 땅속에 전자가 올라와야 전자장치인 면역계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전부 다 땅과 접지가 차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역계가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데 꼼짝달싹 못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그게 더 나아가서 면역계가 정신을 잃어버리면은 자기 세포와 타자 세포, 적군과 아군을 구별을 못해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자 면역계가. 그래서 자기 세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자가 면역 기전의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인슐린의 췌장의 인슐린 생성 세포인 베타 세포를 막 공격해. 이게 적군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게 파괴가 돼버렸잖아요. 인슐린 생성이 안 돼. 그래서 제1형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맨발로 걸으시면 자가 면역 기전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베타 세포도 정상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거고요. 자, 가장 많은 제2형 당뇨가 있어요. 제2형 당뇨는 90%의 우리 당뇨병 환자들이 제2형 당뇨입니다. 자, 제2형 당뇨는 뭐냐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은 생성이 돼요. 그런데 생성된 인슐린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밀어넣어야 돼요. 밀어넣어야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하고 포도당이 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ATP가 생성돼서 나와요. 자, 그런데 이걸 밀어넣으려면은 뭔가 조건이 있어요. 인슐린이 포도당을 이 안으로 밀어넣으려면은. 그런데 밀어넣는 힘이 없어요. 왜? 밀어넣으려면 전자가 필요해.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전자가 부족하니까 밀어넣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그거를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고 그래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가지고 포도당이 타지 않는다, 이게. 근데 왜 저항성이 높으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땅속에 전자가 막 무궁무진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막 미토콘드리아 문을 막 팍팍 밀어젖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산소하고 타가지고 다 ATP가 생성돼서 막 힘이 나고 여기서는 포도당이 타니까 어떻게 돼요? 혈당량이 줄어드는 거죠. 당뇨가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맨발로 걸어가지고 공복 혈당량이 520인분, 460인분, 460인 우리 회원 바로 병원에 입원하라고 막 그런 상황인데 집 앞에 있는 황토길들을 맨발로 걸어가지고 다 정상화됐어. 정상화됐다. 그래서 자 조심은 다치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 되지만 맨발로 걸으시면 근원적으로 당뇨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당연히 예방되고 또 설령 혈당량이 높더라도 예방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기에 처음에 말씀드린 한분 의사한테 칭찬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열을 맨발로 걷고 갔는데 혈당량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게 진짜 물론 개인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하루에 얼만큼 좀 걸어주면은 효과를 그렇게 좀 빨리 볼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하루에 몇끼 식사를 하십니까? 세끼 먹습니다. 세끼 드시죠? 그 이야기는 식사하면은 포만감이 있지만은 또몇 시간 지나면은 다 소화돼가지고 영양소로 올라가고 노폐물로 빠지고 하면은 또 다시 공복감이 느껴져요. 또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세끼 밥을 먹는 겁니다. 자, 우리 몸 안에는 끊임없이 활성산소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리고 끊임없이 ATP가 소진돼요. 자, 그럼 이거를 계속 보충해줘야 되잖아. 계속 충전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맨발로 걷는 것도 하루 세끼 밥을 드시듯이 하루 세번 맨발 하시는 것이 제일 최적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하면은 하루 세번 하시면은 최소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맨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맨발을 걷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우리 조물주는 24시간 맨발로 땅을 밟고 살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많이 걸으면 많이 걸을수록 좋은 것이다. 그래서 아까 암환우분들은 종일반을 스스로 운영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근데 워낙 현대인들이 바쁘니까 세 번은 너무 많고 딱 한 번을 걸어야 한다면은 언제 걷는 게 제일 좋나요? 뭐 언제라는 거는 뭐 그 딱히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가능하면은 뭐 출근하시는 경우는 출근 전에 한 30분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 점심 빨리 드시고 주변에 흙길을 찾아 놓았다가 빨리 가가지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맨발로 걸으시고 또 저녁 식사 후에는 집 근처에 흙길을 찾아 놓으셨다가 나와서 1시간 정도 맨발 하세요. 그럼 친구들하고 전화도 맨발로 하면서 전화하고 그리고 어디다 편지를 써야 될 문자를 편지 써야 될 일이 있을 때 맨발로 걸으면서 전화기로 음성으로 녹음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도 그냥 전자책 같은 거 맨발로 걸으면서 하시면은 충전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맨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어디 놀러 가거나 이 고향 집에 가실 때 저 고속도로를 이제 저기 저 차를 운전해서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시간, 두 시간 이제 차에서 이제 그 방송이 나옵니다. 저 20km를 더 가면은 어디 충전소가 나옵니다. 그런 그게 나오잖아요. 그 충전소는 바로 우리 나의 충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 기름도 넣어야 되지만 나도 충전. 휴게소에 가가지고 빨리 볼일 보시고 옆에 흙길을 가셔가지고 거기 가지고 있던 생수 물을 조금 뿌리시고 물 뿌려야 수분이 있어야 접지가 잘 되니까 거기서 10분간만 발을 땅에 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두 시간 운전했던 피로가 싹 가시고 완전히 새로 모든 독소가 활성산소가 다 빠지고 혈액이 막 묽어져가지고 막 혈액이 돌고 ATP가 막 생성되니까 힘이 다시 나. 그러니까 다시 또 몇 시간을 운전해도 전혀 피곤하지 그런 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맨발 걷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모든 운동이 그렇겠지만 이게 너무 익숙해지면 효과가 이게 있나 이게 잘 안 느껴질 수 있다는 처음보다는. 이게 그냥 맨발 걷기만 그냥 쭉 하면 될까요? 뭐 다른 건 별도 필요 없을까요? 자, 이 맨발로 걸으면 걸을 때마다 기쁩니다. 기쁨, 즐겁고 그리고 막 몸이 막 생생하게 살아나니까 살아나니까 안 하면 못 베기는 거죠. 안 하면 못 베기. 그러니까 계속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땅을 밟고 싶고 내가 충전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뭐 맨발 걷기에 권태기가 있다든가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좀 핑계거리는 자꾸 생길 수도 있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 좀 찌뿌둥한데 비가 오니까 뭐, 비가 오면은 더 좋은 더 좋아요? 아, 더 좋은 날 비가 오는 날은 맨발 걷기 우리 하는 회원들에게는 축제의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땅이 막 싱그럽잖아요. 비가 오고 나면은 막 나뭇잎들이 막 쌩쌩하게 살아나잖아요. 마찬가지 왜 땅속에 전자가 막, 막 무궁무진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전기가 더 잘 통하잖아요. 전자가 막 몸속으로 막 용소 숨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축제의 날이 되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핑계는 찾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야 돼. 방법을.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자, 성장일기 회원이시니까 자 이제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서요? 마음의 안정이 돼야 되잖아요. 편안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매사를 긍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맨발로 걸으셔야 돼요. 자,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게 있어요. 코르티솔은 사람마다 막 들쭉날쭉해요. 자, 그런데 맨발로 걸으시면 그 코르티솔 분비가 균일하게 바뀌어요. 균일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불안, 초조, 과민 현상으로부터 완화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항산화 효과, 혈액 이송 효과, ATP 생성 효과가 생기면서 막 힘이 막 넘치는 겁니다. 힘이 넘치게 되고 마음은 항상 너그럽고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막 풀려요. 예컨대 여러분들 저기
경상북도에 이철우 지사님 계세요. 네. 이철우 지사님 우리 네. 맨말걷기 국민운동부의 명예회장으로 네. 모시고 있는데 네. 도청 앞에 원래 천년 숲이 있었어요. 네. 숲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거기다 황토길도 더 만들어 놓으시고 황토 조격장도 만들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귀중한 손님들 오시면은 같이 맨발로 걷자고 그러세요. 가서 한 시간 정도 같이 맨발로 걸으면은 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그리고 본인이 우선 전부 다 이 건강해지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성장 읽기의 회원님들 또 네. 은퇴학교 회원님들 모두 다 맨발로 걸으시면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의 저자 박동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